이거를 생각해야죠. 아,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거의 대부분 금리 인상을 시작한 후 1, 2년 후에는 꺾이기 시작은 했었어요. 조심을 할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오늘 시간 바로 경기도 아파트 지도입니다. 최근 2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한 게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던데, 작년부터 정부 역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조장님께서는 평소에 아파트 공급과 수요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가관계라고. 네네. 네. 뭐 제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건 인과관계일 것 같은데,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고, 사실 그래서 2022년, 3년, 4년에도 그 유튜브에서 서울 집값이 오를 거라 하시는 분들은 공급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네. 인과관계인 것은 원인과 결과잖아요. 이게 되면 이게 된다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건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완전한 인과관계가 형성되기 쉽진 않죠. 그렇죠. 예. 대신에 상가관계는 이게 되면 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관관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게 부족하니까 이게 무조건 오른다라는 원인 결과의 인과관계로 볼 수는 없다는 일단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 네. 특히나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수요와 공급은 거의 절대적인 종교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할 때, 투자처를 찾을 때도 무조건 수요와 공급에서 여기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공급이 됐고 향후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공급이 될지를 따져서 어? 공급이 이제 끝났네? 향후 몇 년 동안 공급이 없네? 그럼 여기 들어가자! 이렇게까지 아예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저는 실제로 저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보유자는 진실의 수요 공급이 되게 중요하다. 그거를 근거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 일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주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보다는 아까 얘기 드렸던 사이클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그 사이클이 돈다는 것은 결국에는 유동성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한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건 되게 위험하고, 대신에 한 가지 관점으로 보면 되게 편해요. 세상이 단순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로 모든 걸로 잣대를 드리면 이걸 그럼 맞다 틀리다 명확히 나오지만, 네. 이 세상에 그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복잡한 것들이 여러 가지 얽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요즘 그 뭐 이런 표현은 뭐지만 투자 세계에서 유행하는 게 복잡계. 맞아. 네, 이거든요. 그 복잡계 중에 이를테면 뭐냐면 중국에서 나비가 하면은 뭐 미국에 태풍이 난다 이런 것처럼 둘이 전혀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네. 그런 게 된다는 것처럼 이게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상관관계라고 보는 게, 그렇게 치면은 2010년대 초반에 그렇게 공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올랐어야 돼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공급도 없고 가격도 떨어졌어요. 그때 왜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그때는 심리가 자체가 죽어버렸고, 사면 안 된다라는 거. 심리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할 때 사람들이 살 생각이 없으면 안 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동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유동성이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돈이 풀렸느냐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갭 투자가 성행했거든요. 갭 투자가 왜 성행했는지, 갭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세를 끼고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세라는 것 자체가 예전과 지금이 달라진 게 전세 대출입니다. 예전에는 전세를 산다는 것은 대출 없이 내가 전세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전세를 찾을 때는 대출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근거로 해서 빌라를 살던 주택을 살던 아파트를 살던 찾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억 있다. 그럼 내가 살고 싶은 적이 4억이다. 그럼 3억을 대출받아 거길 들어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대출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옛날에는 대출을, 전세 대출은 신용대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억을 갖고 있어도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끼끗해 몇 천만 원밖에 안 돼요. 왜냐면 신용이니까. 근데 이게 2013년도에 이 전세 대출을 담보 대출을 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 집이 5억이다. 5억이면은 최소한 한 3억 5천까지는 안전하죠. 왜냐면 경매가 당해도 그 정도는 은행에서 채권 회수가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여기 사는 사람이 전세로 4억을 살라고 해요. 그럼 3억 5천까지 전세 대출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갭이 작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갭 투자가 너무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 갭 투자를 하게 만든 장본인은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가 정부 욕을 하지만 정부 덕분에 갭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자조적에서 그런 얘기도 하죠. 정부 욕 하지만 덕분에 돈을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니네들이 욕하지 덕분에 난 돈을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전세 대출이 어떻게 보면 서민을 위한 대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줄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세 대출은 계속해서 혜택을 줄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위험성을 정부도 알기는 알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거는 전세 대출을 앞으로 원금 이자 갚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이자만 갚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원금 플러스 이자 갚는 걸로 변경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전세 대출이 엄청나게 활발해지다 보니 네. 재미있는 게 이런 아파트를 보면 담보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등기부등본을 네. 띄워보면. 근데 거기에 이미 3억 5천의 담보 대출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등기부등본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깨끗해. 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보면 집주인은 현금 1억 가지고 이 집을 샀고 임차인은 5천 가지고 이 집에 들어갔고 네. 3억 5천은 은행 대출이 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은 대출로 형성된 집이거든요. 네. 그럼 그 3억 5천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부에서 나온 거죠. 보통 전세 대출은 정부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네. 결국 정부가 집값을 올린 거예요. 되게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현재 이런 돈들이 현재 시중에 나온 거잖아요. 네. 엄청나게 네. 그 유동성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돈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집값이 올라간 네.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처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다 섞여서 집값이 오른 거지 수요와 공급만 의해서 집값이 올랐다? 그거는 너무 아주 이야기하기 쉽지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표현은 뭐고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대출 규제 때문에 20억 이상의 아파트는 좀 더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10억 미만은 좀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쨌든 금리 인상의 해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뭐 1월에 한번 올렸고 좀 더 올릴 것 같고 미국도 뭐 3번 뭐 4번 뭐 예정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주는 좀 영향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금리 인상을 사실은 이게 좀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네. 부동산 쪽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네. 뭐냐? 금리 인상은 부동산 때문에 하는 거다. 아,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던데. 근데 한국은행에서 네. 금리를 인상하는 걸 물론 부동산도 감안은 하겠지만 그 한국은행의 그 이를테면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이유와 이런 것들이 보면 규약이라고 해야 되나 있거든요. 네. 1조가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는 부동산 때문이 아니라 그 참고는 하겠지만 네. 그보다는 물가가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해당 국가의 경제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미국 같은 경우가 지난달에 물가가 7%였대요. 그런데 네. 금리가 0%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시중에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난리가 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죠. 없죠. 그래야지 그 돈들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니까 시중에 퍼진 돈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 것처럼 금리를 올리려고 한 이유가 그 물가 상승 때문이었고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꼴은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이런 표현하면 지금 자영업자가 죽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수출 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실제로 보면 계속해서 사상 최고의 수출을 월마다 지금 갱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그럼 그만큼 결국엔 달러가 들어왔다는 뜻이고 네. 달러가 결국은 원화로 환전되면서 시중에 그러니까 이거죠. 한국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엔 유동성이 퍼지고 있는 거죠. 달러가 환전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케바케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느냐. 나 힘들어 죽겠다. 이런 사람 할 수 있지만 그쵸. 어떤 사람은 우리 올해 보너스로 300% 나온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요즘 보면 대기업들 왜 그런 보너스 뭐 몇 프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버는 분들은 더 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그 돈들이 그런 유동성. 시장이 엄청 퍼지는 네.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는 지난 과거를 볼 때요. 네. 오히려 주택가격은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택을 산다는 건 내 소득 플러스 대출이니까. 대출이죠. 물론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한 것처럼 소득은 약간 그러니까 소득이 올랐다기보다는 갑자기 목돈이 생겼다라는 표현 말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대출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금리 상승기에는 오히려 주택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오히려. 하지만 이걸 생각해야죠. 아,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거의 대부분 금리 인상을 시작한 후 1, 2년 후에는 꺾이기 시작은 했었어요. 지난 과거를 볼 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조심을 할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네. 금리 인상을 하니까 올해부터 하락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까도 말씀 것처럼 금리 얘기는 2008년에 터졌지만 그쵸. 실제로 가격은 2010년부터. 10년부터. 물론 이거는 개별 아파트는 2008년부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흔히 말하는 데이터상으로는 네. 모순이 많죠. 어떤 아파트 올랐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KB 부동산 지수를 볼 때 월별 지수를 볼 땐 연으로 지수를 볼 땐 그렇다는 거죠. 올해 이슈가 뭐 금리 인상도 있지만 네. 이제 3월이면 대선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후보가 이제 뭐 이재명 후보도 있고 윤석열 후보도 있고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후보 뭐 심상준 후보도 있고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정책도 뭐 바뀔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네네. 부동산 집값 좀 어떻게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게 정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러워요. 아,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네 사실은 저는 늘 정치 얘기를 할 때는 정무감각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괜히 누구한테 욕먹느니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보 소리 듣는 게 낫다는 입장이긴 해서 네. 근데 개인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정책이 바뀌거나 그런 것보단 오히려 네. 누가 대통령이 되었던 네. 가격이 상승해요. 오. 그러면은 규제를 풀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반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60%고 안 갖고 있는 사람 40%이긴 해요. 네. 근데 그걸 서울로 보면 50대 50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무조건 규제를 푸는 게 꼭 답은 아니죠. 네. 그렇다고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도 답은 아니에요. 네. 근데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거기에 따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왜냐면 전 모든 걸 다 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근데 가격이 올라요. 3, 4, 5 계속. 규제해야지, 그러면. 그럼 풀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진보 정권일 땐 가격이 오르고 보수 정권일 땐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왜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가격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 쪽이라고 하면 네.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한데 보수 때 오르고 진보 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반대. 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 진보 정권은 가격이 오르... 근데 저는 그거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가 진보였거든요. 네.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도 다 진보였을까요? 이를테면 미국 네. 부시 정부 때였거든요. 네. 어떻게 됐나요? 올랐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명박 박근혜 네. 정부 때 미국은 누구였어요? 오바마, 진보의 보수예요. 진보 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너무 이렇게 딱 잘라서 진보 보수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거꾸로 미국은 보수일 때 오르고 근데 이게 어느 정권이냐 상관없이 전 세계가 다 그때 올랐어요. 네. 우리나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모든 국가가 다 올랐고 우리나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 떨어지고 정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유동성 네. 있는 게 얼마나 돈을 많이 푸느냐에 따라 그 돈들이 전 세계에 퍼지거든요. 네. 이번에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 관련 책들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 이미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블로그에 그 올렸던 책 중에 폴트라인이나 뭐 이런 책들을 보면 그런 책들이 미국의 경제학자고 뭐 IMF 뭐 연구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오르고 떨어지고 거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미국이 보수 정권일 땐 우리나라 진보 정권이었고 네. 이게 약간 핀트가 계속 어긋나기는 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냐? 그건 그다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명박 정부 때 들어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오른다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그분은 건설 출신이고 그렇죠. 또 청계천에 이런 거 서울에서 또 막 또나 그분을 했을 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뉴타운이었잖아요. 서울 뉴타운 곳곳에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된다라고 했었지만 정작 하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정권을 잡느냐는 그렇게
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서울 경기 빼고 5대 강력시가 또 있잖아요. 아, 네. 5대 강력시 올해 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이 있는데. 네, 네. 그 중에서는 제 고향 대구가 뭐 가장 좀 암울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워낙 뭐 공고이 많아서. 아, 네. 근데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어요. 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네. 모든 지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네. 왜냐면 자기가 투자하는 지역은 어느 정도 아는데, 네. 그렇지 않은 지역은 네. 잘 몰라요. 네. 물론 아는, 이제 아는 지역 얘기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대략은 네. 이제 뭘 알 수는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일테면 입지를 분석하고 이런 분들은 모든 지역을 다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략 아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 같은 네. 경우는 주로 저 이런 표현 자주 하는데 월책적 생각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돈이 없을 때는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방이니까 지방을 가요. 네. 그럼 그 지역을 분석을 하죠.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현재 어떻다 저떻다 해서 내가 투자를 할 때 말겠다 결정을 하면서 진입 시점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지역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네. 그럼 그래도 또 그 지역을 갈까요? 그 지역을 안 가죠. 그 지역보다는 좀 상급지로 가게 되죠. 그렇죠. 부동산 특히나. 네. 그래서 그 돈을 또 벌었으면 또 상급지로 가고.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서울 조건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럼 다른 지역은 사실? 잘 모를 수 있다. 보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보지는 않기는 하죠. 네.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는 그것은 예측은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있어요. 지난 상승장, 네. 이번 상승장하고 지난 상승장은 서울 조건과 그 외에 지역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사이클을 탔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오를 때는 그 외 지역이 안 올랐고 그 외 지역이 오를 때는 서울 수도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 2000년부터 2010년도 중반까지.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서 2014년에 서울 수도권이 안 떨어졌을 때는 네. 그 외 지역들이 그때 많이 올랐거든요. 약간 시소 같은 거군요. 네네. 서로 간에 이렇게 돈들이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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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근데 이게 2015년 지나서는 이렇게 유동성이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2014, 15부터 서서히 서울 수도권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돈들이 다 서울 수도권에 왔어요. 그러다가 각종 규제가 되다 보니까 이 돈들이 다시 지방으로 갔죠. 지방은 지방대로 갔지만 또 이쪽은 이쪽대로 실거저들이 또 자기가 살 집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래서 이번 장의 특징은 대략 한 2017, 18, 19년도, 2020년 이럴 때는 전국이 같이 올랐어. 약간 이번 장의 특징. 그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이게 유동성이 전반이 펼쳤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이 투자라는 게 카페, 오프라인 위주였고 지금은 단톡, 밴드 그렇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게 정보가 속도가 빠르죠. 네, 그래서 이거죠. 야, 누가 어디 얘기했대. 네. 그날 오면 그 지역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그냥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도 위험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전국을 골고루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세요. 이거든요. 너무 서울 수도권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역시로 갔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그렇게 광역시만 사랑하시면 안 되죠. 좀 싼 곳들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네. 1억이야 공시가는. 그래요? 그럼 저희가 또 거길 갈게요.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평하거든요. 네. 정부가 되게 공평하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정부가 정책 발표할 때마다 요즘에는 이걸 또 분석해주는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막 다 네, 올리잖아요. 네. 그걸 이제 다 파헤치니까. 네, 그렇죠. 어떤 걸 펼쳐도 그 빈틈을 다 채워버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되게 골고루 아니 이런 저가주택 그렇다고 안 오르면 이분들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네. 거기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전국 부동산 자산의 기형 상승. 그렇죠. 덕분에 골고루 다 올랐거든요. 이제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 정부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5대 광역시도 이번 상승전 후반기 때는 같이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제가 뭐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긴 했는데 이런 5대 강역시나 그런 데는 사실은 거기에 맞지는 않죠. 그렇죠. 15 이상이 거의 많진 않죠. 네, 있긴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도 뭐 고가주택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많진 몇 개 정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실 때는 이런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 주택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나 자산의 구조상 서울권에 비해서는 그쪽은 좀 더 가격이나 소득이 좀 낮다 보니까 네. 그만큼 이런 아파트를 오는 거를 구입하는 게 네.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얘기하신
대구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 대구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구가 2010년대 초반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와 이건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 그러다가 2000년 한 17년 이때 떨어졌어요. 그래서 역시 떨어지는구나. 한동안 쟤 좀 저 상태로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대구는 진짜 저력이 있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부터 다시 또 대구가 시장이 네.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뭐 미분양 났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도 미분양 났다는 지역을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해봤었거든요. 네. 뉴스에 나온 거. 그랬더니 미분양 난 게 사실은 공급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대구 안에서 조금 이제 구성.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광역시나 그런 데는 서울처럼 전철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데 저도 이제 가보면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아 여기는 뭐 이렇게 전철이나 이런 거 대중교통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다 안 탄다고 차 타고 웬만한 데 다 금방 네, 가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데를 거의 대부분 이제 KTX 타고 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다음에 전철을 타거든요. 사람 많던데 타면 사람 많이 타더라고요. 주말에서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분들 말과 달리 되게 많이 타는데 속도는 그러는데 네. 그분들은 아예 안 타서 아마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는 근데 올해 공급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동안은 네. 오르기가 쉽지 않은 건 분명히 맞죠.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공급도 많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또 이 공급이라는 건 신축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신축이 많아졌으면 당연히 이왕이면 내가 신축 들어가 살고 싶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재 하락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또 쏟아지니까 내가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많잖아요.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데 네.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격이 오르기가 힘들죠. 그래서 대구나 그런 데는 오기대 강영식으로는 똑같이 향후 1, 2년 내에 그렇게 오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오르기 쉽지 않다면 좀 더 깔끔하게는 조금은 하락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이분법적으로 상승이다 하락이다 만약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얍삽하게 보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피해 가시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서울 경기를 좀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이분들이 네.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결국 세 집단이잖아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분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무주택자는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네. 1주택자는 물론 이제 1주택자들 중에서도 두 부류는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자가 주로 살면서 상급지로 이사 가려고 하시는 분들 네. 또 하나는 전세로 살면서 투자 목적으로 하나 샀거나 네. 아니면은 일단 실거주를 하길 하는데 미리 사놨거나 갭으로 네. 이런 분들은 결국엔 실거주로 봐야 되는데 후자인 경우에는 투자 목적으로 네. 샀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봐서 살 수 있으면 살아가 제 입장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모순되기는 해요. 네. 아까는 뭐 올해나 내년에 봤을 때 좀 오르긴 하겠지만 길게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했었으니까. 근데 굳이 왜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실거주자들이 무주택자, 네. 1주택자들이 언제 집을 살까인 거죠. 언제 집을 살까요? 떨어졌을 때? 실제로 떨어졌을 때는 공포에 사기 쉽진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올해도 올랐고 한 달에도 오르고 1년에도 오르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서 후회, 안 사서 후회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럼 사서 후회한다는 것은 왜 후회를 할까요? 샀는데 후회한다는 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떨어졌으니까 후회를 하겠죠. 네. 그런데 올랐으면 후회하지 않겠죠. 아, 너무 땡큐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둘 중에 샀으면은 후회하거나 후회하지 않거나 둘 중에. 네. 그런데 안 샀습니다. 네. 안 샀는데 후회합니다. 그럼 네. 무슨 뜻일까요? 가격이 올랐던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올랐으니까 후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안 산 사람 입장에서는 올랐으니까 아, 살 걸 이렇게 돼. 그럼 산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맞는 거죠. 네. 근데 사신 분은 떨어졌을 때 후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내가 실거주 목적이니까 그냥 떨어져서 그냥 버티면 돼요. 네. 거기서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 내가 뭐 대체적으로 실거주로 그 집을 매수해서 입주하신 분 입장에서는 네. 1, 2년 살고 이사 가시는 분은 없거든요. 5년, 10년을 살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네. 그것도 뭐 대부분 담보대출이 30년인데 네. 그럼 일단은 10년은 최소 산다 생각하고 들어가시거든요. 네. 그럼 그 기간 안에 내가 산 가격보단 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 비슷해 절 가능성이 커요. 10년 정도 지났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목적을 볼 때는 사는 게 맞죠. 근데 하락했습니다. 네. 안 샀는데 너무 기뻐요. 네. 그럼 이제 하락했으니까 사면 되죠. 네. 그럼 살까요?
더 떨어질까 봐 좀 그렇죠. 기다릴 것 같기도 하고. 절대로 못 사요. 그러니까 뭐 10억인데 한 7억이 됐습니다. 네. 그럼 역시 안 사길 잘했구나. 뿌듯해. 그럼 이제 살까? 아니죠. 6억이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이게 끝인지 아니면 여전히 한 건지 그걸 몰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걸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러진 않죠. 네. 그냥 잊고 지내죠. 잘했다 그러면서. 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얘가 6억이 아니라 8억이 됐대요. 아, 사기 또 쉽지 않죠. 저는 그러면은 네. 아니까 내가. 나의 기준점은 7억이거든요. 네. 그럼 못 사요. 그런데 얘가 10억이 됐네? 그럼 더 못 사죠. 그래서 결국 못 사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못 사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언제 사느냐? 오를 때 사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네. 네. 일단 마음이라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주택자나 실1주택자 분은 자기가 봐서 네. 여기서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범위 내에서 산다는 전제 조건. 그러니까 만약 하락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 무리를 하면은 네. 원금 이자를 내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그거는 안 되잖아요. 만약 혹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원금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떨어지든 오르든. 그럼 그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주택을 샀다라고 하면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다주택자. 흔히 말하는 적폐. 네. 적폐들은 어떻게 네. 하느냐, 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유행하는 게 이제 법인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법인 하나 세워서 하나 사고 또 세워서 또 하나 사고 또 사서 이런 식으로 법인을 몇 개를 갖고 있는 도대체 얼마나 큰 부자야? 뭐 이렇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를 그렇게 저는 찬성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할 말은 아니고 말씀하신 거에 근거하면은 내가 3주택, 4주택인데 더 사야 되느냐? 네. 라는 거를 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그럴 시기는 아니죠. 왜냐면은 이분들은 더 산다고 하면 일단 취득세만 해도 12%거든요. 3주택자면은. 그럼 1억짜리 집만 사도 12%예요. 네, 물론 아까 얘기들처럼 1억 공시가 이해하면은 12% 아니고 물론 이제 이건 그런 규제가 없는 적이다라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또 보유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이미 보유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더구나 또 여기서 말하는 다주택자는 제가 볼 때는 뭐 한 두세 개 정도 갖고 있으신 분들일 텐데 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막 한두 채 샀다라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돈은 없고 그냥 손 빨고 있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갖고 있으면서 뭐 가격이 올랐을 때 네. 그거를 팔고 새로운 거를 매수하고 이렇게 그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추가로 막 하시는 건 네. 이건 물론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그거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뭐 어차피 15% 세금 내고 뭐 어차피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그거 비용 처리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정말 멋지신 분이긴 한데, 네. 왜 그걸 감수하겠다는 겁니까? 원래 네네.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리스크 없으면 적금 하면 되지, 뭐하러 투자를, 이런 관점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 관점에서는 좀 지켜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감당할 범위 내에서 사라고 하셨는데, 네. 이 감당할 범위라는 게 예를 들면 뭐 내가 살 수 있는 게 내가 나만의 기준에서 상급지, 중급, 차급지 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가능한 부동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치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최대치에 사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전자제품도 이왕이면 좋은 거 사는 게 나중에 잘하잖아요. 괜히 그 돈 아꼈다가 아이씨 그럼 뭐 한 10만 원만 더 보태서 저거 사면 되는 건데 아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그게 의외로 쓰다 네. 보면은 크게 느껴지잖아요. 네. 부동산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가격이 오를 때를 보면 네.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액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비율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7억이 10억 되거나 네. 뭐 5억이 7억 되거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7억이 10억 되면은 3억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5억짜리가 이렇게 치면은 8억이 오르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7억이 10억 되는 그 퍼센트 있죠. 대략 30% 올랐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짜리도 대략 30%는 6억 5천이 되죠. 네. 그 비율만큼 저는 오른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감당 범위 내에서 제일 좋은 걸 사는 게 네.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훨씬 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수익도 크지만 거주하는데 훨씬 더 만족스럽죠. 왜냐면 그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격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쵸. 입지 분석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네,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찾으면 그게 최고 입지. 네, 그렇죠.
특별한 일 없으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신축일 때는 입지보다는 그 상품 때문에 비쌀 수는 네. 있는데, 근데 특히나 이 서울 수도권은 웬만하면은 대부분 입지 좋아요. 그럼 집 살 때 대출, 흔히 말하는 뭐 연끌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연끌이요? 네. 지금은 기본적으로 뭐 연끌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되는 데까지 그냥 다 해도 되는 걸까요? 감당 범위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당 범위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한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워.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저도 작년 딱 2년 전까지는 정말 무서워했고 굉장히 한 번 대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성향 아시겠죠? 네. 아,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사실. 네.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집을 살려고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사람들이 대출, 세금이에요. 네. 대출과 세금. 그렇죠. 근데 실제로 세금 얼마 안 되거든요. 1주택자면은 이게 종부세에 해당돼도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이게 2주택자, 3주택자에 따라서 그 비율이 종부세가 빡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몇 천만 원 이렇게 내신다는 분 보면 대부분 1주택자는 아닙니다. 네. 대부분 2주택, 3주택자일 때 그 비율이 확 올라가 버려서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럼 이 대출이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이라는 게 있죠. 네. 근데 그럼 좋은 대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렛대 효과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있으면 이거를 들으려면은 사실은 되게 힘이 들지만 지렛대를 이용하면은 작은 힘으로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렛대를 이용하는 레버리지가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다만 이 지렛대가 너무 길면 부러지죠. 그렇죠. 하다가 힘은 그만큼 덜 들어도. 그래서 결국은 너무 과한 레버리지는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네. 그럼 여기서 좋은 레버리지와 안 좋은 레버리지는 무엇이냐? 네.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레버리지가 하니까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이 대출이 네, 소비를 위한 대출이냐? 그 소비를 위한 대출이면 사실은 이거는 자산 형성이 아니죠. 그냥 네. 나의 만족. 네. 요즘 편으로 플렉스를 위한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잠깐 내 만족이 되고 사람들에게 우아할 수는 있지만 그게 결국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차라든가 명품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해당될 그렇죠. 수 있는 거겠죠. 네,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유튜브나 그런 데 플렉스에서 네. 뭐 수익을 나면 그것도 사업이긴 한데 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게 아니라 와, 쟤도 저런데 나도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그런 소비를 위한 대출. 그거는 이제 안 되지만 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내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죠. 내가 5억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럼 매월 저축을 해서 예를 들어 10년에 5억을 모았어요. 근데 5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매월 돈을 내서 10년에 다 갚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보면 10년에 똑같이 5억을 모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저축을 했을 때는 10년에 무조건 5억 플러스 예금이자입니다. 근데 이 자산을 내가 5억짜리를 하고 매년 원금이자로 10년에 다 갚는 걸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5억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100% 아닐 수는 있겠지만 자기 좀 더 돈 보태서 그러면은 10년 후에 얘는 7억 8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재석기 3, 4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확률상 아무래도 5억 이상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나는 매월 일정의 돈을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산을 취득해서 10년 후에 그거를 하는 게 네. 적금으로 해서 5억을 만드는 것보단 확률상 훨씬 더 이득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담보대출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그러면서 대출의 무서움 좀 벗어나지 못하는 분한테 네. 뭔가 동기부 한마디 해주신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동기부는 안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것도 성향입니다. 자기의 성향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다 해도 본인이 나는 싫다라고 하는 걸 그럼 물론 실행할 수 있겠죠. 실행은. 근데 이게 그나마 가게 그러면 잘했다라고 하지만 가게 오르지 않거나 똑같거나 그러면은 괜히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쌓이고 저는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저 적은 걸로 한번 해보시던가. 그러니까 갭 투자를 아예 적은 금액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짜리면은 내가 뭐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대출 받아서 1천만 원 정도야. 4천만 원 있으신 분이면 뭐 그거 잘못했다고 해서 뭐 갚을 정도는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시면 본인이 생각보다 뭐 이거 뭐 원금이자 그렇게 네. 부담스럽지 않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갭투자했던 게 예를 들면 1천만 원 올랐네? 네. 물론 이거 팔아봤자 뭐 세금 떼고 그러면 남는 건 없지만 그래도 올랐네? 라는 걸 느껴보는. 그래서 왜 보면은 작은 성공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